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마셔볼 건 CJ 제일제당에서 나온 한뿌리 진생베리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하나는 홍삼, 하나는 흑삼? 흑삼은 뭐지?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열매와 뿌리 생기를 그대로 드실 수 있는, 요거는 45kcal, 저건 50kcal이고요.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당류관 7g, 이거는 뭐 당류는 뭐 비슷하게 들어있는 것 같고, 설탕만 좀 들어갔고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. 진생베리 농축액 고용분이 30%인데 전체에서 0.3% 들어가 있고, 가격은 개당 1,000원 정도 슈퍼마켓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뭐 0.3%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렇긴 하죠. 뭐 진액이나 뭐 원액 그런 건 아니고, 뭐 그냥 뭐 약간 들어간 정도에다가 뭐 설탕 넣고 맛있게 해서 개당 1,000원 주고 판매되는 거니까, 뭐 쌍화탕보다는 조금 비싼, 뭐 할인해서 1,000원 정도 했는데,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 흑삼부터 그냥 뭐 그냥 삼 그냥 그 맛이 나고요.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한약 같은 느낌 들어가 있는데, 자 이거 먹고 원기를 한번 해보게 볼까요? 그냥 뭐 쌍화탕 같은 거 먹는 듯한 느낌? 하고 좀 씁쓸한 맛 냈는데, 아마 씁쓸한 맛도 그 0.3% 때문에 씁쓸한 맛이 났다기보다는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, 무슨 뭐 갈근 뭐 이거저거 많이 들어갔네. 뭐 맛 내는 게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뭐 이렇게 좀 진하다는 느낌 왔고, 그냥 보통 정도인 것 같은데. 자 이번에는 홍삼. 야, 홍삼에다가 흑삼까지. 홍삼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삼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, 홍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죠. 자 뭐 향은 조금 덜 나는 것 같고요. 맛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된다면 요건 좀 씁쓸한 맛이 좀 덜하네. 홍삼이라서 그런지. 네, 겉보기에는 약간 코코아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, 자 하여튼 요렇게 돼가지고 개당 1,000원 정도의 슈퍼마켓에 판매되고 있으니까, 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냥 몸 생각해서, 과연 뭐 이거 먹어서 뭐 몸이 갑자기 물렁 그러진 않긴 하겠죠. 자, 하여튼 뭐 그런 음료수라고 해야 되나? 음료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쌍화탕 같은 거 먹는 느낌이니까, 뭐 그거보다 좀 씁쓸한 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. 자, 하여튼 뭐 그런 제품 해서서 원기 회복하시고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